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도 매집 가격에 있는 매집 종목, 매집 차트의 매집 종목군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뭐 나쁜 것부터 볼까요? 아니면 좋은 것부터 볼까요? 조금은 악재가 있는 것부터 보는 게 낫겠죠. 자, 먼저 C큐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큐브라는 기업은 우리가 얼마 전에 악재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건 제외 결정이 났는 건데요. 먼저 대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외 결정이 났겠죠.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만 보면 심장이 덜컥거립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안 좋은 기억들도 떠오르죠. 아,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리고 항상 이제 실질 심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C큐브는 이런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었는데 제외가 되어서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2021년도 3월 15일부터 거래 재개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자, 이 기업이 최근에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인데, 현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 현재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가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된 회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C큐브, 한 군데가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 두 가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고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CQ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사인 같은 것들 하면 뭐 보험사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는 보면 카드사 같은 데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뭐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자계약을 하는 부분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 생체 수기에 대한 서명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C큐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 보안 관련주의 특성상 보안 관련주들이 덩치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뭐 라온 C큐어도 있었고, 그런 뭐 드림 시큐리티 또는 이제 K사인이나 이런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줬죠. 하지만 이 C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들보다도 좀 더 소규모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너무 막 이렇게 갖다 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큐브인데요. 자, 이 C큐브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번 거래 정지가 당했던 것이, 자, 여기 주봉을 보시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옆으로 심정지가 왔어요. 참 이 주식이 웃긴 게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삐삐삐 하면서 옆으로 이제 쭉 가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거래 정지가 돼 옆으로 그냥 기어갑니다. 쭉 심정지가 됐다가 갑작스럽게 살아나면서 들컹들컹들컹거리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자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앞에 있던 요 갭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자, 요 갭이 있는데요. 자, 이 갭이라는 것이 지금은 갭 자체를 메꾸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거래 정지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좀 더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매집에 대한 거래량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이후에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215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자리까지 한번 크게 빠질 때도 1050원까지 빠지면 뭐 60%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래량이 안 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강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1600원대 하단에 1500원대 여기에 대한 박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집이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재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발판 삼아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또 한번 같이 볼 기업이, 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 인증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가 작년도에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는 한번 같이 보면요. 이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개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요즘 홈페이지 그래픽으로는 조금 퀄리티가 좀 낮다고 봐야 되죠. 접속하려고 하다가 빠꾸 누르게 되는 그런 홈페이지 분위기인데, 이 기업이 대부분 다 B2B 거래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인증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인증서를 만들 때 보면 이런 회사한테 연결돼 가지고 인증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시스템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한국전자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토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토스가 은행 인가를 받았고 이제 8월이나 9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토스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한국전자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이루어냈고, 우리가 토스를 지금도 어플리케이션을 토스 접속하면 거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전자인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토스에 대한 지배구조상 이 토스뱅크에 대한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한국전자인증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토스가 나중에 상장이라도 된다면 거기에 따른 평가는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전자인증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한국전자인증. 자, 일봉으로, 주봉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상단 자체가 조금 열려있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자, 월봉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 월봉상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1800원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14400원까지 가는 것이 하나에 대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14000원대 갔을 때가 이제 2015년도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021년까지는 상당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약 6년 동안 지금 횡보를 좀 보이면서 조정도 나타나고 다시 한번 더 그 가격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앞서 봤던 구간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6월 8일과 앞에서 여기 크게 급등했던 자리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토스 관련해서 인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선반영되면서 한번 주가가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대신에 이 주가가 여기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오늘 이렇게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9,800원 만원대에 대한 가격대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자리일 것이다. 결국에는 토스라는 부분 자체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는 거죠. 토스가 생기기 전과 토스가 생기고 난 후에 주가는 저는 다를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전자인증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워낙 이제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정해지는 가격대에서 분할적으로 나눠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점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또 가면 또 신고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성공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군들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집 차트에 있는 매집 종목군들 좋은 것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